연말정산할 때 가짜 영수증 제출했다가 낭패 본 분들 많으실 텐데요.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20억 원 넘게 발급한 사찰 주지가 구속기소됐습니다.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의성의 한 개인 사찰, 유일한 건물인 대웅전은 굳게 닫혀 있고 요사채 주변도 지죽은 듯 조용합니다. 검찰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2절의 주지 승려 58살 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. 이 사찰은 지난 2년간 허위 기부금 영수증 20억 4천만 원어치를 신도가 아닌 일반인 500여 명에게 발급해줬습니다. 이 가운데 160여 명이 의성은 물론 안동 등 경북 북부 지역 공무원들. 한 사람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고 최대 300만 원씩 허위 영수증을 넘겨받았습니다. 승려가 받은 6천여만 원은 추징을 통해서 환수할 예정이고 근로자들이 환급받은 세액은 40% 가산세를 추가해서 환수 조치 예정입니다.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부당 기부금 수령단체 102곳 가운데 봉화와 청송의 사찰 2곳과 안동과 문경의 불교법인 2곳도 포함됐습니다. 국세청은 이번 명단 공개를 시작으로 검찰 및 경찰과 협조해 뿌리 깊게 만연한 거짓 영수증 발급 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.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부당하게 소득을 공제받는 것은 탈세 행위입니다.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.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.